안녕하세요. IT가 보이는 IT보입니다. 이번에는 블루투스 동굴을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다시피 닌텐도 스위치에는 블루투스 연결 기능이 없어서 다른 블루투스 이어폰과는 연결하지 못하고 유선 이어폰만을 사용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양한 닌텐도 스위치용 블루투스 동굴이 나와있고 이미 여러 유튜버분들이 리뷰도 해주셨는데요.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미 소개된 블루투스 동굴과는 달리 넓적하고 얇아서 장착하고도 스탠드에 쉽게 세울 수 있고 또 튀어나오지 않아서 심미적으로도 괜찮은 굴리킷의 라우트 에어입니다. 이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곳은 네이버 쇼핑에서 굴리킷 라우트 에어를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미국 아마존, 일본 아마존 등에서도 직배가 가능한데요. 대체적으로 가격은 3만원대에 구매 가능합니다. 기본 구성품은 이 동굴 본체와 동굴을 거치해서 보관할 수 있는 거치대, 동굴을 휴대하고 다닐 수 있는 휴대용 케이스, 그리고 닌텐도 스위치에 동모드 연결 시 사용 가능한 USB 허브도 같이 제공됩니다. 아쉽게도 블루투스 3.0 버전을 채용하긴 했지만 코덱은 aptx, aptxll, sbc 등이 지원하고요. 아마존 에코보즈, qcy-t1, qcy-t5와 같은 비교적 저렴한 무선 이어폰으로 연결해봤더니 sbc로 연결되긴 하지만 슈퍼마리오나 젤다의 전설 같은 게임을 하기에는 아주아주 미세한 딜레이가 느껴지긴 했지만 일반적인 사용자가 느낄만한 딜레이는 아니었고 게임하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는 편이었습니다. 다만 fps 게임이나 케이던스 오브 하이랄과 같은 음악 게임 같은 경우에는 aptx 코덱이 지원되는 무선 이어폰이 아니라면 싱크가 미세하게 맞지 않는 측면이 있어서 사용하기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동시에 두 대의 무선 이어폰과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동시에 소리를 송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두 대를 동시에 연결해서 여러 가지 무선 이어폰으로 실험을 해봤는데 두 대가 동시에 연결되면 하나는 소리가 크게 들리고 하나는 작게 들리거나 하나만 소리가 들리고 하나는 소리가 들리지 않거나 다 들릴 때도 있지만 둘 다 소리가 작게 들리는 등 하나만 연결했을 때와는 달리 블루투스 연결이 불안정하고 소리 출력도 전반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두 대를 동시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것은 솔직히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무선 이어폰과 페어링하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우선 동굴 제품을 닌텐도 스위치에 꽂아서 닌텐도 스위치의 전원을 켜주시고 닌텐도 스위치와 연결할 무선 이어폰을 페어링 모드로 변환시킨 후에 동굴의 이 버튼을 약 4초간 길게 누르면 흰색 LED가 번쩍번쩍 거리면서 페어링 모드로 변하게 됩니다. 그럼 자동으로 무선 이어폰과 이 동굴이 페어링이 되면서 흰색 LED가 깜빡임 없이 계속 켜지게 됩니다. 블루투스 페어링을 해제하는 방법도 간단한데요. 연결된 무선 이어폰을 전원을 끈 상태에서 다시 이 버튼을 4초 정도 눌러서 동굴을 블루투스 페어링 모드로 변환시키면 이전에 페어링 됐던 무선 이어폰과 페어링이 해제되고 새로운 무선 이어폰과 다시 페어링 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동굴을 뽑았다가 다시 꽂아도 이전에 연결됐던 제품과 바로 페어링이 진행되고요. 아무래도 블루투스 3.0 버전이기 때문에 페어링이 됐더라도 소리가 나오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 감이 있긴 합니다. 기본 제공되는 USB-A 변환 커넥터를 사용해서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아니면 다른 USB가 있는 전자제품을 사용해서 블루투스 동굴로도 사용할 수 있으니 하나 사두면 굳이 닌텐도 스위치에 사용하지 않더라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어 실용적일 것 같습니다. 기존에 나왔던 투박하고 두꺼운 디자인의 닌텐도 스위치용 동굴보다는 두께가 얇아서 스위치에 연결해도 많이 튀어나오지도 않고 또 다양한 곳에서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사두시면 돈이 아깝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aptx가 지원되는 비싼 이어폰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 크게 불편함도 없기 때문에 평소에 유선 이어폰 사용으로 불편하셨던 분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닌텐도 스위치가 외부 기기와의 블루투스 연결을 지원했더라면 더 좋았겠지만 지원이 안 되는 현재 상황에선 굳이 이런 동굴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은 정말 아쉽습니다. 다음 세대의 닌텐도 제품에선 블루투스 연결성을 높여서 사용자 편의성을 높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IT가 보이는 IT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